같이 가슴 좀 고르고. 네,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Everyone say to us, 안녕하세요. 와입니다. 네, 저희가 앞서 보여드렸던 곡은 퍼플이라는 곡인데요. 저희가 진짜 열심히 준비한 곡인 만큼 에너지 다 쏟아부었는데 어땠나요? 좋아요.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다음 곡은 저희가 또 여름에 엄청 시원하게 해드렸던 판도라인데요. 이번에도 재밌게 즐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고마워요. 그럼 바로 판도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네. 아, 너무나 고생했어요.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우아 멤버분들은요 잠깐 내려가서 땀 좀 닦고 오세요. 네. 또 우리 오랜만에 대면으로 많은 팬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 더 예쁜 모습도 보여드려야 되니까 잠시 무대 아래에서 단장 좀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저는 오늘 이 자리 그리고 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우아 다섯 멤버들을 보니까 정말 너무 따뜻한 봄이 온 것 마냥 상큼상큼합니다. 네. 자, 먼저 우리 팬 여러분들과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니까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Everyone say to us, 안녕하세요. 우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여러분들이 막 박수는 치고 계시지만 막 마음속으로는 소리 지르고 계신 거 알죠? 네. 제가 대면에서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마음 내가 너무 잘하니까, 그쵸? 자, 그럼 네. 개별적으로 우리 한분한 분도 소개도 해드릴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우아의 루시입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마우들. 우리 마우들 너무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우연입니다. 반가워요. 네, 우리 우연이도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나나입니다. 저희 오늘 예쁜 추억 만들다가 가자고요. 안녕. 와. 같고요. 안녕하세요, 우아의 소라입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요. 아유, 소라. 네, 안녕하세요, 민서입니다. 오늘 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반갑습니다. 그야말로 뭐 차세대 한류 퀸으로 등극하면서 많은 한류 팬들을 예 마구마구 만들어내고 있는데 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도 생중계되고 있거든요. 네. 네. 전 세계적으로 함께하고 계신 우리 한류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좀 약간 글로벌하게 인사를 좀 드려볼까요? 네, 좋습니다. Hello, Wells from all around the world. Are you excited to have some fun with us? Yes. Hi, Wells. We missed you so much. こうして会えない状況が続いていくばかりですごい悔しいばかりなんですけど、そう感じさせないくらい楽しい時間を時間にしますので、皆さん私たちと一緒に楽しい時間を過ごしましょう。 너무 반갑다는 인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일단 와 이번에 위시를 통해서 또 많은 팬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냈는지 또 궁금해요. 네, 저희가 우선 세 번째 싱글 앨범 위시로 정말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요. 네. 타이틀곡 퍼플 그리고 수록곡 판도라로 또 다양한 매력들을 보여드린 것 같아서 아주 뿌듯했던 앨범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또 열심히 연습하고 있잖아요. 네. 와우들이 또 저희의 발전하는 모습 지켜주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연습하고 있고 또 SNS나 위버스로 와우들이랑 자주 소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야, 이렇게 뭐 짬날 때마다 소통을 하니까 팬 여러분들이 더더 보고 싶으셔서 오늘 이렇게 가득 자리를 메워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날씨가 솔직히 좀 추운데도 불구하고 자리해주신 팬 여러분들 우리 와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자, 이런 우리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K-POP 스타 토겐 스테이지를 위해서 아주 특별한 선물을 그래서 준비하셨다면서요? 네. 아, 어떤 거죠? 맞습니다. 저희가 팬분들과 이렇게 대면으로 만날 기회가 매우 적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아쉽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이 컸었는데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와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준비한 게 어떤 게 있는지 살짝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저희 와우분들을 생각하면서 사인 CD도 준비를 했고요. 폴라로이드도 아주 열심히 찍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특별한 이벤트로 후드티와
티셔츠까지 준비했으니까 우리 와우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와우 와우, 거기다 에코백도 함께 마련이 되어 있는데. 네. 와우, 대단합니다. 정말 와우밖에 모르는 우와! 아우, 정말 대단해요. 과연 이 스페셜한 선물을 어떤 와우분들이 받게 될지 저 또한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이 와우분들 가운데 이 선물을 받을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또 준비한 코너 속에 작은 코너가 있습니다. 네. 바로 우와 게임! 자, 보이시는 것처럼 뭔가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뭐 오징어 게임 스멜이 살짝 나요. 네. 하지만 그것만큼이나 흥미진진하고 아주 재밌습니다. 그리고 또 우아뿐만 아니라 우리 와우 여러분들도 함께 파이팅하면서 이 게임에 참여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와우 여러분들 준비된다면 머리 위로 하트! 모든 팬 여러분들이 준비를 완료해 주셨거든요. 자, 좋습니다. 우리 우아도 역시 준비됐죠? 네!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럼 먼저 게임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다시피 동그라미, 세모, 네모 게임이 있거든요. 네. 자, 어떤 게임부터 하실래요? 어떤 것부터 할까요? 세모? 세모?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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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자, 동그라미 게임부터 보여주세요. 어떤 게임일까요? 뽑기 게임. 자, 뽑기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뭐 말하지 않아도 살짝 감이 오죠. 네. 네, 맞습니다. 달고나에 찍혀있는 모양을 그대로 그야말로 뽑아내기만 하면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네. 뭐 저희가 앞선 그 드라마에서도 봤지만 쉽진 않아요. 맞아요. 네, 쉽진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리고 또한 저희가 마스크 착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마스크를 내리면 안 된다는 거 우리 팬 여러분들은 특히나. 네. 어떻게 멤버들 잘할 자신 있죠? 네! 좋아요. 네. 자, 그래서 이번 게임은 우리 우아와 함께 와우도 함께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여기 계신 우리 다섯 분의 우아 멤버들과 15분의 와우 팬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네. 과연 이 15분을 어떻게 뽑느냐. 저희가 무작위로 랜덤 기계를 돌렸어요. 그래서 지금 15분이 LCD 화면에 뜹니다! 우와. 15분! 우와. 자, 제가 직접 호명은 안 드립니다. 이 15분, 야 지금 내가 됐다고 난리가 났거든요. 우리 와우들. 와우들 조금 진정 가라앉히시고요. 자, 저희 진행요원이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안전에 안전에 기해서 15분이 차례대로 이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분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자, 해당되는 번호에 좌석에 앉아 계신 분은요, 일어서 주시고요. 자, 먼저 축하드립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자, 15분이 취합되면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네. 자,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나와주세요. 네, 자, 이쪽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전 지금 사회자 있는 쪽으로 나와주세요. 자, 15분이 되는지 우리 진행위원분들은 좀 세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저희가 이렇게 팬 여러분들과 호흡할 수 있는 시간이 전 정말 한 3년 만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자, 우리 우아 여러분들 역시 네. 데뷔 이래로 이렇게 많은 팬 여러분들과 만난 적이 처음입니다. 그쵸? 네. 처음이실 것 같아요. 사실 데뷔 때부터 이렇게 상황이 어려웠던지라, 그죠? 맞아요. 자, 자, 그러면 15분이 맞는지 제가 한번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충 맞는 것 같거든요. 이 앞에 보이시는 계단으로요. 차근차근 올라와 주세요. 예, 지금 여기 앞에 분이 보이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다섯 멤버들은 조금만 왼쪽으로 네. 네, 물러서 주시고요. 자, 우리 15 멤버들이 네. 자, 저희가 역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박수나 몸의 제스처는 사용하실 수 있지만 네. 말은 해 주시면 이게 저희가 조금 안전상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셨죠? 네. 조금만 더 밀착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조금만 더 밀착해 주세요. 감사해요. 너무 그리운 순간이죠. 네, 제가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저도 덕후 마음을 잘 알거든요. 많이 해봐서. 자, 일단 우리 15분이 올라와 주셨고요. 일단 뽑기 게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뽑기 게임은요, 앞에 있는 저희가 박스를 준비를 했거든요. 네, 자, 박스가 있고
말고요. 이 박스 안에서 우리 20분이 하나씩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난이도가 네 가지 종류가 있고요, 일단. 네. 네. 난이도가 3중하로 나뉘어져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모양도 있고 너무 네. 쉬운 뭐 세모 네모 이런 거 좀 쉽죠. 네. 네. 그렇게 쉬운 것도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야. 보고 있는 제일 오른편에서 다섯 분, 네, 검정색 마스크 쓰신 우리 예 와우 팬분, 네, 여기까지 다섯 분 이쪽으로 와주세요. 네, 다섯 분. 아니 너까지요. 예, 넣어요. 검정 마스크 넣어요. 예, 너까지 일로 오세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네, 다섯 분 이쪽으로 오세요. 네. 반갑죠. 네. 자, 우리 다섯 분 뽑기 선택해 주세요. 어떤 모양이 어디에 들어있을지 모르거든요. 각자 선택해 주시고 좋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아직 여시면 안 되고요.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개봉은 동시에 하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다섯 분 나와주세요. 네. 자, 우리 예쁜 똥머리 한 친구까지. 네. 감사합니다. 귀여워요. 학생 같아요. 자, 역시 하나씩 골라주시고요. 좋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나머지 다섯 분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역시 골라주시고요. 자, 우리 우아는 와우 팬 여러분들을 위해 양보를 했기에 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가서 운에 맡기겠습니다. 마지막, 그렇죠. 뽑기 게임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택해. 자, 자리로 돌아와 주시고요. 네. 자, 우리 팬 여러분들이 너무나 떨리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조금 한 걸음만 앞으로 와주시겠습니까? 네, 같은 선에 예 서서 좋습니다. 자, 제가 하나, 둘, 셋과 동시에 개봉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하나, 둘, 셋, 열어주세요! 어떻게 됐어? 뭐가 나왔어? 어머, 동그라미 나왔어,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어려우면서도 쉽거든요. 자, 왜냐? 여러분들 마스크 벗을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오징어 게임에서 본 것과 같은 혀로 녹이는 행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치핀도 드리지 않아요. 그냥 손으로 부셔야 돼요. 예예. 아무런 도구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자, 별표 모양 나왔고요. 예. 요거는 뭐 한 5초 안에 실패한다고 봐야죠. 자, 제한 시간은 3분입니다. 예, 제한 시간 3분. 네. 왜요? 뭐 나왔어요? 우산 나왔어요. 아, 우리 소라 우산 나왔어요. 예예. 예. 자, 기권은 없어요. 일단 불기고 봐야 돼요. 네. 자, 좋습니다. 자, 벌써 시작하시면 안 되고요. 자, 제한시간 3분입니다. 3분. 3분 동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머리로 하트! 하트! 좋아요, 좋아요. 자, 우아가 준비한 어마어마한 선물, 애장품 보이시죠? 자, 저 선물을 바라보면서 제한시간 3분과 함께 뽑기 게임 시작합니다! 실패! 자, 실패. 안 돼, 아! 우연히 무슨 일이에요? 예, 우연히 실패! 우연히 실패. 자, 우연히는 실패입니다. 예. 자, 그렇죠. 요거는 이제 보관을 해뒀다가 예, 좀 단 거 땡길 때 예, 하나 하시고요. 예, 그렇죠. 달고나는 맛있잖아요. 네. 다 됐나요? 잠깐, 다 되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다 됐어요? 어머. 성공! 저도요. 어머. 자, 뒤로 물러서 주시고 1등이에요. 뒤로 살짝 가주시고요. 예, 성공하신 분은 뒤로 일단 모실게요. 헉, 너무 잘했어. 어머, 왜 이렇게 쉬워? 왜 이렇게들? 와우들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저쪽에 한 분 있었거든요. 좋습니다. 뒤로 가주시고. 잠깐만. 세모 성공! 동그라미 성공! 자, 이쪽도 있어요. 어디 봐요? 세모 성공! 오! 아니, 어떻게 들어가신 거야? 와, 잘한다. 아쉽게도 탈락입니다. 탈락이신 분은 앞으로 나와주시고. 괜찮아요. 아, 아까 봤죠? 예. 자, 그리고 또 했어요? 했어요. 아, 탈락. 아쉽습니다. 네. 오, 아니, 너무들 잘해. 잠깐만, 우리 우아들 구경하지 말고 같이 하는 거예요? 네. 세모 했습니다. 어디 봐. 세모 성공했습니다. 대박. 와. 우리 민서 왜 이렇게 잘해? 뭐 우리 소름 너무 화가 난데? 자, 어디 봐요? 나나! 우와! 왜 이렇게 잘했지, 다들? 탈락했어요. 성공!
드려야 되는데 지금 우열을 가리기가 너무나 힘들거든요. 네. 아까 뽑기를 처음에 성공하신 세 분 있었습니다. 자, 1등이었어요. 그렇죠, 1등. 1등. 그다음에 2등으로 확인 한번 아까 여기 어디 있었는데 2등, 3등이죠. 앞으로 나오세요. 자, 이 멋있다. 자, 요 1, 2, 3등 분께는요. 자, 우리 우아가 준비한 우리 굿즈죠. 티셔츠와 함께 에코백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해주신 굿즈 가운데 에코백이 있는데 그 안에 티셔츠를 넣어서 세 분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뭐 팬 여러분들께 아티스트가 직접 전달해드리는 게 좋긴 하지만 이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저희 진행위원께서 마스크 착용하고 직접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무대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사실 뭐 올라오신 우리 와우 팬 여러분들이 어디서 오셨는지 뭐 이름은 어떻게 되시는지 막 궁금합니다만 네. 예, 저희가 나중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전달드리겠습니다. 직접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뒤로 살짝만 물러서 주시고요. 이어서 다섯 분 있었습니다. 이어서 다섯 분. 다섯 분. 이어지는 다섯 분. 아까 되셨었어. 맞아. 되셨고. 앞으로 나오시고. 예, 나오시고. 세 분 나오시고. 그 다음 또 선물 받으셨고. 아까 또 두 분. 여기 이렇게 두 분. 나오세요. 아직 못 받으셨나요? 여기까지 나오세요. 오케이. 이렇게까지. 자, 이렇게 여섯 분인데. 자, 이 여섯 분께는요. 저희가 다섯 분을 뽑아야 되는데 여섯 분이나 지금 당첨이 됐거든요. 요분께는요 제 재량으로 자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요거는요 우리 우아의 폴라로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임의로 하나씩 골라드립니다. 예, 제가 임의로 하나씩. 예, 부러워. 안 가지실 거예요? 여기부터 예. 요거 단체 사진이니까 요건 안 되겠다. 예. 자, 여기 요거 하나 드릴게요. 예, 요거. 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축하해요. 네.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근데 저희가 폴라로이드가 다섯 장밖에 없거든요. 아까 누가 먼저 성공하셨죠? 기억나시나요? 여기, 우리 선생님께. 예, 역시 연장자 우대예요. 예, 예. 하나 더 있나요? 우와. 하나 더 보이니? 나나로! 기다린 자에게 복이 있나니?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귀여워. 자, 우리 나머지 멤버들에게 또 아쉽잖아요. 네. 우리 우아가 또 나머지 멤버들한테도 선물 드리라고 저희가 또 치필 사인 CD를 준비해줬어요. 사인 CD를 저희가 하나씩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에 참여해주신 우리 와우 팬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자, 하나씩 담아서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와우 팬 여러분들 즐거우셨죠? 즐거우셨다면 머리 위로 하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네. 자, 성공을 했건 하지 못했건 이게 좀 즐거웠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재밌었어요. 자, 우리 우아 멤버들은 성공을 했지만서도 팬 여러분들께 선물 드리는 게 더 좋잖아요. 네. 그러면 저 선물 갖고 싶어요? 네. 갖고는 싶지만 팬 여러분들께 돌아가는 게 더 큰 기쁨이죠.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양보를 해서 저희가 선물을 팬 여러분들께 드리는 걸로 예, 오늘 이 순서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물 받으신 팬 여러분들은 차례차례 계단 아래로 예,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달고나 네. 맛이 먹어요. 달고나 가져가셔서 네, 돌아가실 때, 집으로 돌아가실 때 드세요. 여기서는 드시면 안 됩니다. 네, 알고 계시겠죠? 고맙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진행되는 거기에 저희가 제약이 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잘 따라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우아는 무대 중앙으로 다시 모시고요. 네. 야, 이렇게 팬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자리가 너무 소중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죠. 네. 자, 이제 저희가 수고할게요. 이거는요. 예. 저희가 이따가 돌려드릴 거니까. 아, 진짜예요? 내가 먹을 것 같았어요? 네, 그럼요. 예. 다시 주시고요. 네네. 주셔도 돼요. 예. 제가 여기다가 놓고. 자, 우리 팬 여러분들과 함께하신 소감.
어땠는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땠어요? 네, 우선 저희가 와우들이랑 직접적으로 뭔가를 해본 적이 경험이 많이 없었는데 이렇게 오늘 무대도 보여드리고 첫 번째 게임까지 했는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와우들도 그랬죠? 그랬죠. 예. 와우들도 당연히 그랬죠. 야, 첫 번째 게임부터 지금 팬 여러분들이 우리 우아 멤버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그랬는지 네. 열기가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러면 이 분위기 이어 다음 게임에 도전해볼까요? 좋아요. 어떤 게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동그라미는 좀 세모랑 네모 남았는데. 그렇죠. 네. 제 느낌상은 하나가 있긴 해요. 어떠해요? 저 네모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아, 저 좋아요. 좋아요. 네모. 좋아요. 네모. 네모로. 네, 네모. 자, 네모에는 어떤 게임이 숨겨져 있을까요? 열어봅니다. 오! 오! 투어 게임입니다. 투어 게임. 네. 네. 자, 여러분들 투어 게임 뭔지 알아요? 네. 어떻게 알아요? 어렸을 때 학교에서도 많이 해봤어요. 어머머. 네. 아니, 세대가 나랑 비슷한가? 어머머. 네. 이게 워낙 전통놀이기에 학교 교과서에도 실려있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야, 그렇다면 이 게임이 조금 더 수월하겠습니다. 자, 정해진 통 안에 화살표를 넣어야 승리하는 그런 게임인데요. 네. 저희가 각 팀마다 10개의 화살을 드릴 거예요. 1인당 5개씩 화살을 통 안에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네.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이기는 거겠죠? 네. 네. 역시 저희가 준비한 우아의 굿즈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역시 우리 우아오 팬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예요. 네. 자, 과연 이번엔 어떤 멤버가 아니 어떤 팬 여러분이 기대로 올라오실지 네. 역시 엘린이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다섯 분입니다. 다섯 분. 자, A 구역, B 구역. 예, 귀결하게 저희가 넣어주세요. 뽑았습니다. 다섯 분. 자, 본인이 해당된다 싶으면 계단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어떤 분일지. 오, 자, A, B 구역. 네, 자. 총 다섯 분입니다. 다섯 분. 또 당첨되셨어요. 네, 와우. 오, 또 당첨됐어요. 연속. 와. 자, 저희가 이게 랜덤으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살짝의 중복이 있을 순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셔야 되고요. 야, 아니 또 당첨이 됐다고? 어머 어머. 와. 운이 진짜 좋으시네요. 와. 어제 아주 꿈을 정말 꿈을 꾸셨나 봐요. 예. 자, 다치지 않게 조심히 올라와 주시고요. 네, 역시. 무대 오른쪽으로 위치해 주시고 우리 멤버들은 살짝 자리를 물러서 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자, 이쪽으로 와주세요. 예, 여기 일렬로 서주세요. 예, 괜찮아요. 텔레비 나오면 안 돼요. 괜찮죠? 마스크 하고 계시니까 일렬로 서주세요. 일렬로. 일렬로. 네, 일렬로 서주시고요. 다섯 분 모두 다 올라와 주셨습니다. 네, 자, 올라온 순서대로 각자 팀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루시랑 우리 예. 오. 오라버니랑 같이 한 팀, 팀별로 설게요. 아, 한 분씩. 네. 그 다음에 우리 우연 양과 우리 머리 똥머리야 우리 친구랑. 아, 예. 자, 그 다음 나나랑 우리 예 초록색 후디 언니랑. 그 다음에 우리 소라랑 여기 우리 코트 오라버니. 이렇게 팀이 됐습니다. 네. 자, 요 투호 통에 맞게. 자. 위치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파란색 테이프로 마킹을 해놨습니다. 네, 자, 1인당 5개의 투호를 갖고 계시면 되고요. 자, 팀의 전략으로 누가 먼저 해야 유리할지를 살짝 상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가 먼저 할까요? 예, 좋아요. 자, 먼저 할 사람을 정해 주시고요. 네. 정했습니다. 정했어요. 좋아요. 우리 루시 정했어. 저희도 정했습니다. 정했어. 다 정했어. 네. 자, 정했어요. 자, 요거는 임의로 예, 제가 우리 루시 팀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부터 해요? 저부터 하겠습니다. 루시부터 좋습니다. 자, 이 기선제압이 중요하거든요. 파이팅! 자, 첫 번째 플레이어가 살짝 앞으로 나와주시고 두 번째 플레이어는 뒤로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멤버들 다 먼저 하네. 좋아요. 자, 우리 멤버들 요 파란 선을 밟고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루시부터. 루시 그럼 마이크를 언니가 들어줄게요. 좋아요. 예, 또 게임에 집중해야 되거든 우리는. 그럼요. 자, 루시 출발. 파이팅. 이게 어려워. 오! 어렵다. 아슬했다.
오! 오! 해봤어. 아니 이게 진짜 어렵다고 저희 제작진이 네. 아마 하나도 못 낼 거라 그랬는데 오, 너무 잘하는데? 역시 자, 갑니다. 역시. 오! 아까웠어 아까웠어. 할 수 있어. 자, 마지막 하나입니다. 마지막 하나. 화이팅. 뿅. 아! 자 그래도 하나가 어딥니까? 왜냐면 뒤에 계신 같은 팀원이 다섯 개 다 넣어줄 거예요. 네, 그럼요. 자 이번에 우연 준비됐나요? 네, 좋습니다. 됐습니다. 자 우리 우연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 아, 아쉬워. 자, 오! 오! 좋아. 오! 뭐야? 오? 아, 어머 어머 잘한다. 아, 네 두 개 두 개가 어디예요? 네. 네. 자 이어서 나나 갑니다. 나나. 자 시작. 잘했어. 아, 오, 할 수 있어. 화이팅. 오! 이게 어렵다니까요. 진짜 어렵다. 야, 나나 최초로. 할 수 있어. 빵 개. 자. 그래도 최선을 다해주셨어요 우리 나나. 나나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자 이어서 우리 소라 갑니다. 자 소라 화이팅! 출발. 자 소라 오. 가야 할 수 있어. 화이팅. 할 수 있어. 잠깐만 더. 화이팅. 아우. 잠깐만. 화이팅! 하기 귀찮은 거 아니죠? 어. 자 다시. 어 조금 더 조금 더 힘을 써봐요. 오. 아, 이번 거 되겠다. 이번 거 되겠다. 화이팅. 아. 아쉽습니다. 나도 해봤지만 어렵죠? 네, 어려워요. 어려운 거죠? 너무 어려워요. 자 그럼 우리 민서 네. 남았어요. 민서. 민서 출발! 오와! 뭐야? 완전 잘... 오! 아슬아슬해요! 자 이렇게 오! 마지막! 마지막! 아! 그럼에도 너무 잘해주셨고요. 자 이제 자리를 교체합니다. 자 우리 이제 와우의 차례예요. 와우 차례! 화이팅! 자 이제 우리 와우 여러분들은요. 많은 분들이 더 격렬하게 응원할 수 있도록 동시에 던집니다. 동시에. 자, 동시에. 준비됐나요? 화이팅! 자, 먼저 첫 번째 화이팅! 화살 화이팅! 던집니다. 화이팅! 귀여워. 고! 어, 신중해, 신중해. 아! 아, 아무도 모르겠어. 예, 왜냐면 저희가 네. 딱 두 팀께만 1, 2등 선물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예, 맞죠? 네. 어, 예, 지금 제작진과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는데. 어, 맞네요. 1, 2등과 저희가 굿즈, 후디를 준비해 뒀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어, 아까 2, 3등 누구였죠? 어, 우리 네. 우연과 민서거든요. 네. 예. 네. 우연, 민서. 팬 여러분, 팬분을 위한 애교를 저희가 안 먹어갈 수가 없네요. 그쵸. 아~ 그쵸. 우리 나나가 왜 이렇게 신났어? 아, 저 아, 좋아요. 아, 같이 하고 싶나? 네. 아, 먼저 우리 우연이의 애교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연 준비됐어요? 네. 좋아요. 화이팅. 자, 뒤에 있는 우리 똥머리 학생을 위해, 똥머리 와우를 위해. 후드티 줘야 자, 합니다. 후드티를 꼭 줘야 됩니다. 가장 좋은 굿즈 선물이기 때문에. 자, 우리 우연이 애교 갑니다. 하나, 둘, 셋. 와우, 사랑해요. 민서 준비된 거예요? 아, 네, 됐습니다. 자, 민서. 지금 박수 소리 제가 데시벨 들었거든요. 자, 우리 민서 데시벨도 한번 볼게요. 자, 민서 갑니다. 하나, 둘, 셋. 후드티 주세요. 아! 귀여워. 귀여워. 야, 요거는요. 제가 딱 들었는데 우리 민서가 조금 더 셌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우연이 결과 승복해요. 그렇습니다. 어, 야, 역시. 어, 깔끔해요, 깔끔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루시와 민서 팀 팬에게 후디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진행 여분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나머지 3등에서
1위에서 5등까지 우리 우연, 나나, 소라팀에게도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네. 저희가 역시 우리 우아 멤버가 모두 담긴 전 세계 하나뿐인 폴라로이드 사진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진도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 분께. 자, 어우. 자, 어떤 사진인지 랜덤으로 가니까요? 예, 뭐 다 예쁘게 나왔을 겁니다. 아, 열심히 찍었어요. 예, 너무 축하드리고요. 다섯 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우. 아니, 저희가 정말 랜덤으로 추첨을 하기 때문에. 네. 아까 뽑히신 분이 또 뽑힐 수가 있거든요. 와, 네. 공교롭게도 아마 어제 아주 뭐 돼지 꿈을 꾸셨다거나 좋은 일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생방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진행위원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렇게 투어를 치워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다채로운 게임을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의 수고가 이렇게 필요해요. 네. 예, 다시 한번 힘써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늘 또 게임도 함께 참여해주신 우리 와우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지금 중간까지 왔는데 어떻게 재미있었어요? 괜찮아요? 네. 재밌죠. 이렇게 또 팬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는 시간에 또 함께 게임을 하면서 선물도 드릴 수 있으면 또 금상첨화잖아요. 네. 아, 맞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게임만 남았네요. 마지막 남은 거는 세모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네요. 세모. 자, 세모 안에 어떤 게임 들어있는지 확인합니다. 우와, 우와 꽃이 피었습니다. 자, 우와 꽃이 얼마나 예쁘게 피었는지 여러분들은 이미 보고 계시지만요. 저희가 이 게임은 사전에 한국문화축제 SNS로 많은 와우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달아주셨어요. 우리 우아에 대한 궁금증이 얼마나 큰지 정말 많은 질문이 담겼는데 그 가운데 저희가 발췌를 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멤버들이 각자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 궁금해요. 일본인 멤버인 소라가 신기하거나 재밌다고 느꼈던 한국 문화 혹시 있나요? 하셨네요. 소라부터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 좋아하는 음식은 삼겹살이랑 족발인데요. 너무 맛있어요. 네. 그리고 문화로 신기했던 거는 생일날에 미역국을 꼭 먹잖아요. 우리는 꼭 먹어야 돼, 미역국. 네, 근데 일본에서는 케이크 빼고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거나 하니까. 아, 네, 너무 신기했어요. 오, 이거는 저도 처음 하는 문화의 차이였어요. 네. 오, 재밌네요. 네. 네. 그러면 우리 민사부터 또. 네, 저는 엄마가 만들어준 김치찌개랑 잡채를 좋아합니다. 어이구, 맛있겠다. 엄마가 만들어준 김치찌개 잡채 안 먹은 지 얼마나 됐어요? 조금 됐습니다. 조금 됐어요. 네. 네. 아마 이거 생중계 보고 계신다면 엄마가 지금 만들고 계시지 않을까. 지금 당면 불리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 들고요. 우리 나나는 어때요? 저는 한국 음식 거의 가리지 않고 다 좋아하는데요. 요즘은 저도 김치찌개 좋아합니다. 김치찌개 정말 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뭐 좋아하지 않을 수 없죠. 네. 네. 우연이는요? 네, 저는 떡국이랑 잔치국수인데 할머니가 되게 자주 해주시는 아이고. 음식이기도 하고 네. 가족들이랑 항상 모여서 먹던 음식이어서 가장 좋아합니다. 그쵸. 네. 뭐 떡국은 또 우리 설날마다 먹으니까. 네. 네. 아유, 좋습니다. 루시는요? 저는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는 김치찌개예요. 아. 김치찌개 좋아해요. 아니, 식성이 비슷하구나. 네. 그래서 멤버들이 팀워크 좋고 똘똘 뭉치고 서로 호흡이 이렇게 잘 맞나 보다. 그럼요. 근데 소속사 대표님은 좋으시겠어요? 식대가 많이 안 들어가니까. 김치찌개로 그냥. 예. 요거는 뭐 이렇게 좀 제가 예, 사족이었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 다섯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분위기가 좋고 바로 두 번째 질문 이어갑니다. 네. 우아 멤버들이 기억에 남았던 한국의 여행지 혹은 추천해주고 싶은 도시가 있나요? 또 더군다나 우리 소라가 아무래도 이제 외국에서 왔다 보니까 맞아요. 예, 좀 추천해주고 싶은 뭐 한국 관광지나 예, 있다라면 추천해주세요 라고 또 질문 주셨거든요. 어때요? 네, 저는 바로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네, 저도 제주도는 한 번밖에 못 가서 아직 모르는 게 많지만 그래도 공기도 너무 좋고 그 기억이 너무 잊지 못해서 좋았구나. 네, 제주도를 추천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앨범이죠? 네. 네. 네 번째 앨범은 제주도에서 좀 찍는 것도 괜찮겠네요. 너무 좋습니다. 네. 저 또한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민서도 얘기해볼까요? 우리 소라를 위한 네. 전통 문화 체험 예, 추천도 괜찮을까요?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두 군데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부산인데요. 오. 제가 할머니 고향 할머니 집이 부산이어서 너무 자주 갔거든요.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전주인데 전주 한옥마을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한복을 또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무조건이죠. 예. 전주 한옥마을에서 한복은 꼭 입어야 돼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나나는요? 저는 강원도인데요. 제가 사실 바다를 좋아하는데 소라도 바다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또 강원도 바다가 예쁘다 보니까 가서 또 같이 추억도 쌓고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 좋다 좋다. 또 겨울바다가 너무 예쁘고 환상적이잖아요. 맞아요. 네 좋습니다. 우리 우연이는요? 네 저는 통영인데 통영을 어렸을 때 가족이랑 많이 갔어서 되게 소라도 한번 추천해주고 싶고 네. 한국 전통 문화 체험은 그 도예 체험을 추천해주고 싶어요. 도자기 빚는 거 말씀하시는 네, 네. 거죠? 우와. 예전에 소라가 한번 해보고 싶다고 했어서 네. 이천으로 바로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천이도 도자기가 또 유명하니까 예, 다채로운 체험들로 우리 우아가 만들 수 있는 콘텐츠가 너무나 많겠네요. 네, 네. 기대해봅니다. 마지막 루시 부탁드려요. 저도 부산을 추천해주고 싶은데요. 저도 옛날에 가족들이랑 함께 부산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네, 네 좋습니다. 우리 루시는 너무 어렸을 때부터 활동을 해가지고 가족과 여행을 많이 갔을까 싶었는데 또 이렇게 부산도 가고 네 그럼요. 루시도 예 광고 촬영도 열심히 했었고 또 예 하여튼간 농염한 게 있어요. 그래서 약간 경험에서 묻어나는 아 좋아 좋아요. 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드려봅니다. 마지막은요. 우아는 지금 여기 와우 여러분들과 함께 있지만 팬과 아티스트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저는 둘 다 없는 친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쁜 일이나 힘든 일 다 터놓을 수 있고 언제나 어디 있든 서로를 응원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친구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말씀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부호, 등호 있잖아요. 이꼴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와우들이 있었기에 또 저희 우아가 존재를 하는 것 같고 서로 끊임없이 계속 상호작용을 해나가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꼴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는 네. 말하는 거죠? 오, 그러니까 팬 여러분들과 우아가 결국에는 같아서 이 무대에 있는 게 우아이지만 와우이다. 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네요. 너무 팬 입장에서 너무 든든하겠다. 이렇게 멤버가 얘기해주면 예, 꾸덕꾸덕 해주고 계세요. 네. 너무 따뜻하다. 아유, 좋네요. 자, 정말 많은 질문들이 왔고 저희가 감히 출연하기가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시간 관계상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우아 멤버들 오늘 짧지만 좀 강렬했죠? 네. 오늘 어떠셨나요? 정말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정말 행복했고요. 네. 시간이 거의 한 시간이 아니라 10분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빨리 지나갔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우리 앞으로도 함께할 시간이 많으니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예, 지금 이곳이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인데 여기에서는 저희가 함께하는 K-POP 스타 토겐 스테이지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행사를 함께하다 보니까 네. 조금 예 혼선에 차질 빚은 것 같아요. 조금 시끄럽게도 들리실 수 있는데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네. 자 여러분들 짤저장 다들 하셨죠? 예, 뭐 공간 쫙쫙 늘려오셨을 것 같아요. 많이들 남아가신 것 같고 자 아쉽지만 저희가 마무리 인사드렸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게 또 준비되어 있죠? 네, 저희의 두 번째 싱글 앨범 큐리어스의 Bad Girl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준비한 곡인 만큼 또 이렇게 실제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해서 저희가 모든 에너지 다 쏟고 가겠습니다. 좋아 좋아! 그러면 Z세대 여자애들 아주 당돌하고 당찬 모습들을 이 무대 위에서 가감없이 보여줄 예정입니다. Bad Girl 저희가 준비를 위해 잠시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따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아우 정말 너무나 이 영한 에너지를 영한 기운을 받아 저 또한 덩달아 MZ세대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너무나 기분 좋습니다. 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주관한 2021 숨이 되게 차네. 감사해요. 오랜만에 이렇게 뱃거를
보여드렸더니 그래도 이렇게 대면으로 보여드린 건 처음이잖아요. 네, 맞아요. 너무 신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분위기를 살려서 아우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미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 곡이에요. 네, 맞아요. 저희 마지막 곡인 만큼 아우들 다들 신나게 예쁘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이따가 트위터 블루룸에서도 저희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그것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그럼 해볼까요? 네. 좋아요. 파이팅. I don't miss you.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요. 안녕히 가요. 힘들어요. 삼각대 없어서.